국세청이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수령단체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등 모두 102개로 법인 68개, 기타 단체가 34개입니다. 국세청은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대상자를 선정해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지난 12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